다음 소식입니다. 김나영 아나운서 커피 좋아하시죠? 네, 저는 맛도 마신데 사실 네. 그 향 때문에 마시거든요. 네.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강릉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바다를 보면서 또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강릉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강릉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쇼도 함께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마저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관련 소식을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커피를 내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면 커피 향도 함께 피어오릅니다. 커피 향에 취하는 사람들, 강릉은 이미 커피 향에 물들고 있습니다. 올해 강릉 커피 축제는 강릉 대도호부관화와 영곡 소란계 캠핑장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강릉 커피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이 여기 강릉 커피 축제를 보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그리고 커피 부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구경거리도 많고 매년 참여를 하다가 작년에 참여를 못해서 정말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다들 아쉬운 마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축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이렇게 즐겁게 커피 축제를 하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 예약한 방문객을 우선 입장하도록 했고 입장 인원도 시간대별로 제한됩니다. 현장 출입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향이 좋은 커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곳에서는 바로 마실 수는 없지만요. 지정된 장소에서 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 컵 대신 보시는 것처럼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강릉 오죽헌 박물관에서는 강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맛으로 기억하는 강릉 특산 음식 쿠킹쇼가 28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27일에는 이원일 셰프가 참여해 강릉 특산 음식을 요리하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강릉의 맛을 선보입니다. 강릉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형 자체도 왕산 대길이부터 주문진 한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요리를 연구하기에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강릉에서는 강릉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도 한층 강화됩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